학생부 교사입니다. 교회 사역에 지친 학생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지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신학맛집 박민수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지친 학생들을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이 질문을 하신 선생님, 정말 쌍따봉 좋은 선생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학생들을 그냥 봉사하는 애야 라고 취급할 수도 있는데 그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제 생각에는 학생들뿐 아니라 청년들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지친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보듬어 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격려, 위로, 기쁨입니다. 먼저 격려입니다. 격려를 해줄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영혼 없는 격려를 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괜찮은데 왜 그래? 그런 격려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해주는 그 말이 나한테 별 관심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격려를 해줄 때는 세심함이 조금 필요한데 저는 그 세심함이 수준별 맞춤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드럼 반주 봉사를 하는데 처음 봉사할 때는 연주하지 못했던 박자를 지금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격려해 줄 때 이렇게 해주셔야죠.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 이전에 이 박자 못했었잖아, 그런데 열심히 연습해서 지금 이런 박자도 하고 있지 않니? 너 정말 많이 노력했고 정말 많이 발전했어. 그리고 꼭 이런 말을 덧붙여 주세요. 네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 우리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계셔. 격려를 해줄 거면 이런 세심함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었다면 이런 격려를 해주는 건 좀 어렵겠죠? 두 번째, 위로입니다. 위로를 해줄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연결된 위로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아실 거예요. 어른이나 학생이나 청년이나 상관할 것 없이 교회에서 봉사를 왜 시작하게 되죠? 단순히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권유를 하더라도 생각해보겠죠. 아,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게 정말 감사한데 나도 뭔가 섬길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봉사에 굉장히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감사하고 무엇을 섬기고 싶어서 이 봉사를 시작하게 됐는지. 우리가 제대로 된 위로를 해주고 싶다면 사실 이 질문 하나만 해줘도 됩니다. 너 이 봉사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었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이 봉사를 시작하게 된 초심. 그러면 그 대화를 토대로 점검해 주시면 돼요. 아,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었구나.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볼까? 재점검해 볼까? 아니면 그때보다 조금 더 수준 높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봉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위로해 주지 않는 위로는 역시 값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쁨입니다. 이건 되게 단순합니다. 나는 너와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게 너무 기뻐. 이 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처음에 어떤 학생이 봉사를 할 때 우리 교사들과 전도사님의 반응이 어떻죠? 와, 정말 좋아. 네가 이렇게 봉사를 해주니까 우리가 너무 행복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학생이 이 봉사를 해주는 게 조금 익숙해지겠죠. 익숙해지다 보면 약간 잊게 돼요. 그러면 학생들은 사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신앙심이 굉장히 깊다면
교사분들이나 전도사님과의 친밀한 유대관계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죠.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애정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와 나는 네가 이 봉사를 해줘서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아니 이 봉사를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난 진짜 너무 기쁘다. 이런 확인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억지로 해야 된다 생각 마시고 진짜 내가 이 학생과 같이 봉사하고 사역하는 게 정말 기쁨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표현을 자주 해주실수록 좋다고 봅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내가 뒤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주 표현해 주시고 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영혼 없이 대충 던지는 게 아닌 수준별 맞춤 격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던져주는 위로. 내가 너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 라고 말해주는 그 표현. 이 세 가지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이나 청년들이 교회에서 봉사까지 하면서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봉사하다가 지치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쁨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